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날 먼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이제 너희들도 어른이 되었으니 각자 집을 짓고 알아서들 살아보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 돼지의 말씀에 따라 집을 짓기 위해 떠났어요. 에이, 귀찮아! 나는 가볍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거야. 나는 첫째 형보다 더 단단한 집을 지을 거야. 저기 있는 나무로 집을 지으면 더 단단하겠지? 역자, 역자. 나는 나무보다 더 튼튼한 벽돌로 멋진 집을 지을 거야.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첫째 돼지 집으로 찾아갔어요. 똑똑똑! 귀여운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저를 잡아먹으려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네 집을 날려버리겠다! 늑대가 바람을 불자 지푸로 지은 집이 휘리릭 날아가 버렸어요. 으아! 둘째네 집으로 도망가야겠어! 늑대는 둘째 돼지 집까지 쫓아버렸어요. 똑똑똑! 귀여운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저희들을 잡아먹으려고요. 지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네 집도 날려버리겠다! 늑대가 바람을 불자 나무로 지은 집이 휘리릭 날아가 버렸어요. 으아! 셋째네 집으로 도망가자! 늑대는 셋째 돼지 집까지 쫓아와 버렸어요. 한 번에 세 마리 모두를 잡을 수 있겠군. 똑똑똑! 귀여운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들을 잡아먹으려고요. 안 되겠다. 너희들 모두를 날려버려야겠다. 늑대는 후 하고 힘껏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나 끄떡도 하지 않는 셋째 돼지 집을 보게 되었죠. 아기 돼지들을 꼭 잡아먹어야겠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아, 옳지! 바로 저기구나! 늑대는 지붕에 있는 굴뚝으로 향했어요. 늑대가 지붕의 굴뚝으로 갔어. 우리 같이 화로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자. 아기 돼지들아, 안녕!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리 삼형제가 늑대를 물리쳤어! 신난다! 야호!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혼쭐이 난 늑대는 도망을 갔어요. 그 후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